안녕하세요. TV 오디스크리입니다. 아, 입맛이 영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가만히 얼굴 들여다보면요. 얼굴빛도 어쩐지 우울한 것이 참 의욕이 없어 보여요. 그럴 때는 입맛을 되살려서 삶의 의욕을 좀 찾고 싶은데 비법이 있습니까? 네, 있지요. 네. 그런 때는 이제 새콤하고 찬 요리, 네. 입안에 청량감이 드는 그런 요리를 한번 해보셔도 좋고요. 네. 또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그 담백한 요리를 조금씩 해서 자주, 예. 또 그 입맛 없을 때 위에 부담을 주면 좋지 않거든요. 자주 들어보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 몸에 수분이 없어도요. 그렇게 기운이 없고 그래요. 네. 이제 수분을 많이 섭취해 주시면은, 예, 더 입맛이 나고 기운이 나실 겁니다. 네. 오늘 그 입맛 다시게 하는 요리, 그 입맛을 살려주는 요리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화면 들어보시죠. 배숙과 오이 생채 만들어 볼 텐데, 배숙 하면은 그렇게 익숙한 음식은 아니죠. 궁중 음료라고 해요. 배수정과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오늘 시원한 청량 음료로 한 가지 배워두시기 바랍니다. 재료 보겠습니다. 먼저 배숙 재료입니다. 배 4분의 1개, 송후추 15g, 생강 15g, 잣병이라 오이 생채 5이 준비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배숙에 들어가는 양념은 설탕, 황설탕, 그리고 오이 생채에는 소금, 다진파, 다진마늘, 깨소금, 고춧가루, 식초 필요합니다. 시험장 요구사항입니다. 네, 배숙은요, 배숙의 그 크기와 모양을 일정하게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완성품은 이제 세 쪽 이상 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배에다가 또 후추를 이제 뽑아야 되는데 아주 그 일정하게 모양 있게 잘 박아주시고요. 국물에는 이제 생강을 우려내서 흑설탕으로 이제 그 색깔을 내고 그 맛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국물에 이제 배가 떠야 되기 때문에 그 설탕의 그 조화라든지 이런 걸 맞춰주시고요. 그 농도를 잘 맞춰주시고 30분 정도 걸리겠고요. 오이 생채는 이제 원형으로 0.2cm 두께로 잘 썰어서 소금에 절였다가 헹궈 꼭 짜서 고춧가루 양념을 해주시면 됩니다. 15분 정도 되겠습니다. 두 가지 만들기인데요. 오늘 저희가 배숙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숙부터 우리 하기로 했죠. 네. 네, 배가 나오면은요, 일단 이제 배도 다듬어 주셔야 되고 생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생강을 끓인 물에다가 배를 예쁘게 만들어서 다시 한번 끓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강이 나오면은 잘 깨끗이 씻어서 얇게 저며서, 이렇게 저며서 한 두 컵 분량의 물에다가 우선 생강물을 먼저 끓여주세요. 네. 그래서 그 생강 향이 나도록. 예.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걸른 다음에, 생강을 걸러낸 다음에 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준비를 좀 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끓고 있는 동안 이제 저희는 이제 배를 이제 해야 되는데, 배가 만약에 크면은 이제 모양이 뭐 두 가지로, 배가 작으면은 기하름하게 하시고, 네. 배가 크면은 좀 간으로 갈르셔도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배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아까 우리 하니까 먼저 시간에 왜 저기 배가 자꾸 뒤집혀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뒤집힌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아주 잘라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뜨면은 이게 안 뒤집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라서 껍질을 이제 이렇게 벗겨서. 네. 제가 모양 내기 해서 이제 생강물에 띄울 거기 때문에 모양이 등 쪽이 위로 딱 나와야지 예쁘죠. 그래서 뭐 이제 몇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이렇게 조금 더 잘라가지고, 네, 이렇게 잘라서, 요렇게 자른 거는 조금 더 요거를 잘라주셔도 돼요. 요런 네. 방법으로 해서, 조금 여기 더 이렇게 잘라서, 요런 방법으로 해주시는 것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먼저 이렇게 딱 판판하게, 뭐 여기 가운데 심은 씨잖아요. 요거는 이제 빼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요렇게 한 것을 다시 이제 모양을 두 가지 정도로 우린 할 수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로 택하셔서 배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하시면 되거든요. 실제로 뭐 여러분이 내실 때는 모양을 일정하게 해서 띄워내시는 게 예쁘겠고요. 그래서 요런 정도면 제가 이제 좀 요런 정도로 해봐야 되겠네요. 네. 자, 요렇게 되면은
요거를 한 반 정도로 자를 수 있어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하는데 잘라놓고 다시 요거를 좀 요렇게 이렇게 네, 예, 모양을 안정 있게 이렇게 이제 해주세요. 네, 그래서 한쪽만 너무 두툼하지 않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두 개를 잘 봐서 같이 비슷하게 해야죠. 네,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더 여기를 뭐 이렇게 둥글려 주셔도 돼요. 네. 배라는 게 워낙 그 물기도 많은데다가 이게 감기 기관지에도 좋아서. 또 아이들한테도 자주 먹이게 되지요. 그래서 뭐 이렇게 모양을 하셔도 돼요. 또 요것도 너무 각이 진다 하면 요것도 약간은 좀 다듬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제 배가 상한 부분이 나왔을 때는 좀 이렇게 도려내 주시기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가 많이 나는 계절에 겨울에는 막 배가 흔하잖아요. 집에. 근데 이게 보관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오래 두면 물렁물렁해지니까. 그런 때는 좀 이렇게 수정과처럼 해 두시고요. 이제 잡수시면 되거든요. 자, 요렇게 이제 모양을 해 놨으면은 이제 여기 이제 후추가 있어요. 후추가 있으면은 요거를 이제 박아줘야 되는데 요런 경우에는 한 세 개 박아주면 되는데 일정 이 저 요구 사항에 보니까 잘 박아달라고 그랬거든요. 빠지지 않게 가운데다가 먼저 이렇게 규격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까만 후추를 젓가락으로 한번 해주고요. 요거를 요렇게 해서 꼭 요렇게 눌러주세요. 눌러서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정확하게 3등분해서 구멍을 파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를 요렇게 넣어줘서 아주 이게 꼭 박아줘야 돼요. 아, 몇 개? 두 개? 세 개. 거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시는 방법. 젓가락으로 이렇게 모양 만드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요렇게 세 개의 구멍을 요렇게 내주시고, 규격에 맞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박아주시는데, 여기서 이 배하고 생강물하고 꿀하고, 그 다음에 이 후추의 향하고 해서 어우러져서 이게 아주 차게, 오늘은 해서 차게 식혀서 먹는 게 되겠어요. 요렇게. 아, 그 후추가 모양뿐만 아니라 맛, 향. 그렇죠. 향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향을 주고, 약효 성분도 이게 지금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규격에 맞게 해서 분명하게 요거를 아주 잘 박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와글와글 끓다가 이게 쏙쏙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시 끼워도 되지만 이왕에 잘 박아두면은 요렇게 해서 두 번 손이 안 가겠죠. 그렇죠. 요렇게 이제 박아주시고. 아, 재밌네요. 후추라는 색깔 자체가 하얀데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하기 전에 생강물을 이제 끓였죠. 미리 준비를 요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이제 냄비에다가 한번 이제 생강을 걸러줘야 되겠죠. 생각만 해도 사람 몸을 좀 따뜻하게 하면서 역시 기침 기관지에 도움이 많이 되죠. 자, 걸러서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 이제 간을 해줘야 돼요. 불을 켜시고요. 그래서 간을 해주는데 이 황설탕이 나오면은 이게 배에 그래도 약간의 색깔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황설탕은 색깔만. 이게 너무 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의 색깔만 이렇게 내주시고, 그 다음에 단맛은 이 설탕이나 꿀이나, 옛날 궁중에서는 꿀이 이제 좋겠네요. 그렇죠. 꿀을 했죠. 이렇게 해서 단맛을 내주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이 바글바글 끓으면은 요것을 넣어서, 이것도 너무 불을 세게 하면은 금방 졸아들잖아요. 그리고 이게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와글와글 끓을 적에 이렇게 가만히 넣어주시고 불을 너무 강한 불에 하지 말고 살랑살랑 해서 15분 내지 20분 동안에 이게 투명하게 익어질 수 있도록 배가 투명하게 익어지면서 배의 향이 물에 나오고 물의 향이 배에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요거를 꼭 한번 이제 또 식혀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요거는 시간이 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그 강한 불로 하시지 않는다는 걸 유의하시고요. 황설탕으로는 지금 색을 내고 그다음에 백설탕이나 꿀로는 맛을 내고 그래서 통후추 참 간단합니다. 통후추에 그리고 생강물에 배 이렇게 세 가지가 어우러진 아주 달콤하고 시원한 그런 음료가 준비되겠습니다. 일단 좀 끓여야 되니까 그 사이에 저희는 잠시 아침마 메모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저희들은 배수정과라 할 수 있는 배숙을 만들고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 한식 전통 음료 가운데 대표적인 화채죠. 네. 오미자 화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너무 색깔이 곱게 지금 우려져 있고요. 네. 예. 예. 오미자. 입안에 벌써 침이 고이네요. 네. 오미자라는 거 잘 아시죠? 예. 네. 이렇게 이제 구입하실 때 이렇게 햇것을 구입하셔야지만 돼요. 이것도 잘못 싸면 색깔이 까맣거든요. 아주 네. 색깔이 예쁘죠? 네네. 네. 빨간 색깔 햇것을 사셔서. 오래된 거면 더 좀 색깔이 어둡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요것을 제가 요거 작년에 산 건데요. 네. 냉동실에 보관을 하면 이 색상이 죽질 않거든요. 근데 실온에서 두면 이게 까매져요. 네. 그래서 요거를 깨끗이 씻어요. 찬물에. 네. 씻을 때도 붉은 물이 빠져요. 네. 그래서 요거 짠맛, 단맛, 신맛, 매운맛, 떫은맛 그 나죠. 그래서 씻은 다음에 이제 여기다 붓고 물을 이제 여기다 부어넣는 거죠. 네. 근데 물을 부을 때는 반드시 끓여서 식힌 물. 오미자 넣고 끓이면 뜰버져요. 네. 그러니까 끓여서 식힌 물을 적당량을 이렇게 부어주세요. 네. 이렇게 부어주셔서 네, 처음에는 뭐 적당히 부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룻밤을 자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녁에 해놓고 아침에 보면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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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파랗게 우러나고 오미자는 이렇게 퉁퉁 불었어요. 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한번 받치는 거예요. 네. 체에다 싹 받치면은 이제 요거는 더 우러날 물이 없어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빨간 물이 되는 건데 예. 이제 이렇게 큰 이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물을 섞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오미자가 한 컵이다 그러면 물을 열 배를 부어야 돼요. 그러니까 10배의 물이라는 건 이제 자기 나름이에요. 이거보다 더 10개 먹고 싶으면 더 많이 부어도 되지만 네. 평균적으로 이제 10배의 물을 부으면 색깔도 예쁘고 네. 곱고 그래요. 그래서 끓여서 식힌 네. 물 10배 네. 정도. 그다음에 여기에다 꿀을 넣든지 네. 아니면 설탕을 넣든지 아니면 우리 시럽하는 거 설탕 1, 물 1, 1대 1에서 까룩하게 끓이는 거 있잖아요. 네. 시럽을 넣고 이렇게 해서 차게 해서 예. 차게 한 다음에 이것도 화채로 하는데 이렇게 화채 그릇 볼에다 큰 데다 이제 이렇게 담아서 네. 이렇게 배를 얇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그 화형으로 이렇게 뜨세요. 요거 매화꽃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이렇게 띄우셔도 좋고 네. 배를 그냥 채쳐서 이렇게 뿌려도 좋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놓고 각자가 앞에서 이렇게 뜨게끔 손님들이 오시면 한 코너를 예. 그 거실 한쪽에다 해놓으면 일일이 그 주부가 대접을 안 해도 자기네가 이렇게 떠서 네. 먹으면서 좀 쉬면서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그래 이렇게 하시고 이제 잔만 이렇게 띄우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큰 데다 볼에다 잣까지 띄워놓으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설탕이 진해야만 요게 뜬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 예. 농도가 네. 아무래도 짙어야지 그렇죠. 배가 네.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리 몇 시간 전에 이렇게 해놓을 필요는 없고 네. 아무래도 무거우면 내려가니까. 네. 이게 확실히 이제 탄산음료 드실 때랑은 달리 갈증 쉽게 가시고 네. 아주 뒷맛 개운합니다. 네. 몸에도 좋고. 네. 네. 이렇게 네. 저 오미자 같이 만드는 거 어려울 거야 생각하셨던 네. 분도 의외로 쉽네. 하나 이제 특기할 거는 네. 끓이지 않는다는 거. 모르면 오미자를 넣고 펄펄펄 끓여서 네. 식히는가 보다 하는데 그러면 뚫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하나 해놓고요. 예. 자, 배숙이 우리는 이게 20분 이상 돼야 되거든요. 아. 그래야 투명하게 되니까 네. 미리 좀 해봤어요. 그리고 또 이건 미리 왜 해야 되냐면 차게 먹어요. 식혀야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완성하셔서 찬물에 좀 받치셔서 네. 식히도록 하시고 네. 간은 다 됐으니까 그다음에 그릇에다 완성품을 뜨시면 되겠죠. 아 네. 예쁩니다. 그 예. 후추가 그 회로 저 네. 박혀 있고요. 박혀 있죠. 그리고 네. 배가 익으면서 네. 이제 투명해지고 네. 조금 뭐 이제 네. 졸아들면서 작아졌어요. 네. 근데 그래서 뒤집어 놓지 마시고 그렇죠. 네 이렇게 세 개 이상 해달라고 했으니까 네, 네 이렇게 해서 차게, 네, 차게. 아, 우리 오미자에 네. 후추를 사용한다고 생각 안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먹으면 기침에도 좋고, 네. 자, 이렇게 해서 물을 이렇게 떠놓으시고, 네. 이렇게 놓으시고, 마지막에 잣을 한 다섯 개 정도. 네, 너무 많지 네. 않게. 네, 이렇게 띄어내시면 돼요. 예. 아, 뭐 지금 장난꾸러기 뭐 동물이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통후추의 모양이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먹음직스럽습니다. 배숙 한 가지 이제 완성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네. 이제 생채. 네. 생채 해봐야 되죠. 네. 오이 생채야 뭐 시간 금방 네. 얼마 걸리지 않게 네. 완성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이는 이렇게 네. 반개 정도 나오면 소금에 비벼서 씻어서 네. 0.2mm의 두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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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고르게 규격 맞춰서 네, 이렇게.
이렇게 썰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생채기 때문에 그냥 절여가지고 네, 요런 식으로 다 썰으세요. 썰어가지고 소금에다가 이제 절여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렇게 절여졌어요. 네. 금방 절여요. 0.2mm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찬물에 헹궈야 되겠죠. 네, 그래서 조물조물해서 간기를 빼줘야 돼요. 이거 간기 안 빼면 짜고 써서 못 먹어요. 네, 그래서 한 두세 번 네,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네, 자 여기에다가 아, 오이를 짤 때는 주의할 거는 으깨지지 않도록 네, 이렇게 해서 잘 짜보세요. 성은아 씨께서 이제 멍들지 네. 않도록 한다는 네. 오늘 말씀하셨는데 네. 여기다 놔주시고요. 네. 저는 이제 여기에 이제 네, 오이는 고춧가루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고춧가루로 먼저 이제 물을 들여놓고요. 물 들여놓을 고춧가루를 제가 요만큼만 이제 준비를 하겠어요. 물을 먼저 들여놓고 지금 손에 물이 묻을 것 같으니까 자, 고춧가루로 하는데 네. 고춧가루를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간장을 맛으로 조금 넣어주세요. 간장을. 네. 그냥 고춧가루로 하는 것보다 간장으로 하면 맛이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네, 마늘 넣지요. 그러시면서 여기에 이제 식초를 넣어요. 새콤하게 네, 식초 한 술 정도 넣으시고 그다음에 식초 들어가는 데는 네, 설탕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깨소금 네, 이렇게 넣어서 맛있는 네, 양념장을 또 이렇게 만들어야죠. 네, 이렇게. 제가 도라지 생채할 때는 고추장으로 네. 했죠. 고춧가루에 네. 간장 약간 넣어서 네. 맛과 네. 색을 좀 더해줬고요. 네. 사실 네. 오이라는 게 향도 좋고 네. 그죠 맛도 좋고 네. 그래서 두루두루 그래서 널리 사용이 네. 됩니다만은 생채해서 빨갛게 물을 먼저 들여주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맛있게 해놓은 그 너무 또 이게 빨개서 색이 저거 하면 안 되거든요. 자, 요 정도로, 네, 요 정도로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넣어주세요. 요것도 봐가면서 더대기지지 않도록, 네. 도라지도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만약 더대기지면 안 되거든요. 네, 뭉치지 네. 않도록, 골고루. 뭉치지 않도록, 네, 그리고 너무 또 막 주물러가지고, 네, 그러지 않게. 맞아요. 생채 해놨는데 네. 너무 막 주물러서 네. 순이 죽으면, 네. 그게 또 생채로서의 느낌이 네. 없으니까.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이제 빛이 나게끔 식초 들어갔으니까 설탕도 약간 들어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때에 이제 파를 마지막에 파를 넣고 너무 하면 끈기 나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무쳐내면 되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위에다 예쁘게 놓을 거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깔 거 네, 이렇게 하셔서. 밑에부터 이렇게 자리를 예쁘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판판하게 잡아주신 다음에 네.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얹으면 되겠죠. 네, 이것도 누르지 말고. 네. 사실 저는 오이 생채를 고추장으로 집에서 해 먹기도 네. 하거든요. 예.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또 고춧가루로 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예. 저희가 푸른색 오이를 쓰는 게 더 좋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근데 식초가 들어가니까 네. 이것도 이제 갈수록 물이 생기고 색깔이 변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지막에 만들어서 제출하시는 게 좋겠죠. 네. 네. 선생님, 노각이라는 거 있죠? 네, 노각이라는 거 있죠. 밀그육이라고 얘기하는. 네, 네. 그것도 생채로. 그럼요. 그거는 이제 껍질 벗기고 네. 속에 씨 좀 긁어내서 이제 네. 곱게 채쳐서 네. 그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고춧가루로 물 들이고 네. 양념장 따로 만들어서 무치면 되죠. 예. 네. 자, 뭐 한여름에 입맛 없을 때 드시면 참 좋을 만한 그런 음식들인데 두 가지가 묘하게도 조화를 이루는군요. 오늘 저희들 배숙 그리고 오이 생채 거기에 아침화면에서 한 가지 더 오미자 화채까지 만들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 만드는 과정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배숙 만들기입니다. 얇게 저민 생강에 물 두 컵을 넣어 끓인 맑은 생강물을 준비합니다. 소자나 중자의 배는 8등분해서 반달 모양으로 큰 배는 반 갈라 삼각으로 자른 뒤에 껍질과 실을 제거하고 모서리도 다듬어 주세요. 반달 모양의 배는 일렬로 삼각 모양의 배는 삼각형으로 등 쪽에 통후추 3개를 일정하게 받고요. 생강물 1컵
설탕 한 큰술, 그리고 배를 넣어 끓여 투명하게 익힙니다. 그리고 배속은 차게 식힌 뒤에 배, 국물 한 컵을 넣고 고명으로 잣을 띄워 완성합니다. 이제 오이 생채를 만들어 볼까요? 두께 0.2cm의 원형으로 썬 오이를 소금에 절였다가 물기를 제거해서 먼저 고춧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춧가루에 갖은 양념으로 양념장을 만들어 오이를 무치면 오이 생채가 완성됩니다. 자, 즐거운 시식 시간입니다. 사실 저희도 만들다가 또 말도 많이 하다 보면 갈등나는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뭐 화채도 있고 배숙도 있어서 즐거운데요. 맛을 보고 싶긴 한데요. 뭘 먼저 먹으면 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배숙 같은 사람. 그럴까요? 그렇죠? 배숙을 네. 먹어볼까요? 네. 배숙, 이것도 먼저 먹는 거고 네. 후추째 먹는 거죠? 네. 많이 또 거부감이 느껴지면 뭐 후추를 빼셔도 되고요. 네. 차게 먹는 거예요, 이거는. 네. 네. 어, 그래서 네. 아이들 같으면 네. 후추 맵다고 네. 좀 예, 꺼려할 것 같은데 돼요. 빼 드셔도 되고 아니면 국물만 드셔도 네. 배하고 생강이 아주 멋지게 어우러집니다. 네. 화채도 저희 잠깐만 요거 볼게요. 굉장히 색이 예쁘니까요. 새콤달콤할 겁니다. 이런 것도 차게. 네. 사실 신맛이 어지간히 있어야 또 갈증이 네. 해소되는데 차게 먹으면 정말 맛있겠어요. 네. 약간 신데요. 한 10배 정도의 물을 부으시라고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체크 포인트입니다. 네. 네. 배숙 뿌리는 동안 이제 통후추가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불을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배는 투명하게 익을 때까지 익혀주셔야 되고요. 흑설탕이 나올 때는 그걸 다 넣는 게 아니라 그러면 너무 검해지니까 색깔만 내시고 흰설탕으로 농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이생채 두께 일정하게 0.2cm로 해주시고 간이 보로 배게 해주시고 절인 오이는 완전히 수분하고 염분을 뺀 다음에 머물리지 않게 꼭 짜서 고춧가루로 네, 식초 설탕을 넣고 양념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요. 이마에 밴 땀도 에어컨 바람으로 말리는 것하고요. 부채로 아니면 자연 바람으로 말리는 게 기분이 영 다르거든요. 탄산음료와 또 이 음료를 비교하면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올여름에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